영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 철도를 놓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힘을 모아온 대구와 광주. 하지만 1에서 3차에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도 달빛 내륙 철도가 빠지면서 네 번째 도전마저 고배를 마실 위기에 놓였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우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와 광주의 옛 명칭, 달구벌과 빛고을에서 이름을 딴 달빛 내륙철도. 경북과 경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 10개 지자체를 지나는 191km 노선으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가 넘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그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 그 지방을 살리고 그다음에 대구와 광주의 그 각종 산업을 연계를 통해 가지고 남북권 경제의 대통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년 가까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까지 벌써 4번이나 이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번번이 발목을 잡는 건 경제성.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약 4조 원이 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경제성만 따져선 안 된다고 외칩니다.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들의 평균 지역 낙후도 순위는 110위로 매우 낮은 수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남과 호남의 동서 연계를 외면하고 수도권을 향한 남북측 중심의 계획만 반영되어서는 국가 최저 기준 철도망의 정책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당장은 수요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급을 통해 수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뭐 개선이 되고 훨씬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에는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대구와 광주의 네 번째 도전. 지역이 함께 철도 건설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축배를 들지 고배를 들지 최종 계획안 반영 여부는 한 달 뒤쯤 결정됩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